저기...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? 뭐야? 남자 대 남자의 아주 중요한 얘기야. 사랑이란 게 뭐야? 저기, 형아랑 누난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좋다고 했어? 네가 빨리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나...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내가 이러는 거 우리 반의 다빈이라는 애 때문인데,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좀 뭐하지만 걔는 얼굴도 예쁘고 눈도 땡그랗고 피부는 하얗고 외국에서 살다 왔고 샐러드를 싫어하고 머리는 곱슬이... 그래서 어쨌든 말이냐,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일부러 온 거냐? 그래서 나 다빈이한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. 어허. 말해줘.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? 마을에서 하는 건 익숙해졌느냐? 누군가가 괴롭히지는 않느냐? 이번에 보낸 옷감은 옷을 만들었느냐? 곤란할 때, 괴로울 때, 슬플 때, 언제 어떤 때라도 이 세쇼마루를 부르고 바로 달려오겠다. 아득히 먼 곳에 있더라도 내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날아오겠다. 목소리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휘파람도 좋다, 손뼉도 좋다,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는 없다. 중아, 다빈아.